의료 파업 여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농촌 지역 공중보건의들이 추가로 차출되고 파견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보건소에 비대면 진료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공백은 여전한데요. 이태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. 경남 의령군의 한 보건지소. 지난달 의과 공중보건의 한 명이 부산으로 파견되면서 한의과 공보의와 보건행정 직원만 남았습니다. 아무래도 남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걸 타러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 아무래도 중요하죠. 주민들은 다른 지역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오는 날 진료를 받고 약도 타가고 있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다 사투라고. 뭐 약 타러 오는 사람이 오늘 없다 사투라 자꾸 막 그 사투에. 다른 보건지소는 한 명뿐이던 공중보건의마저 차출됐습니다. 지난달 11일 경남 15개 시군에서는 공중보건의 17명이 1차 차출됐습니다. 차출 당시에는 오는 7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파견 기간은 한 달 연장됐습니다. 지난달 25일에는 경남 지역 공중보건의 15명이 추가로 파견을 나간 상태이고 오는 21일 복귀할 예정입니다. 정부는 보건소 등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은 늦어지고 있습니다.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밝힌 보건소도 창원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. 보건당국은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를 한 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권장합니다. 하지만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으려 해도 공중보건의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. 공보의가 뭐 두 군데 정도를 순회를 합니다. 월 하는 A, 뭐 수목금은 B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럼 예. 거기 있는 날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. 어르신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낯선 점도 문제입니다. 공중보건의 파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촌 의료 공백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